많은 래퍼분들이 옷, 액세서리, 차 등으로 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분 래퍼 쌈디의 가구 플렉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가구와 소품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가구와 소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기수가 식탁이 뭐라? 무슨 식탁, 이런 식탁을 샀노? 뭐라? 무슨 식탁, 이런 식탁을 샀노? 그때 원목 산다 해놔놓고. 깔끔하죠, 그만. 아니? 집이랑 어울리는 걸 사는 거지. 그렇지. 너무 싸구려가 지고. 내 감각을. 너무 싸구려가 지고. 내 감각을. 뭐라고? 너무 싸구려가 지고. 뭐라? 뭘 싸구려고? 이거 비싸거든, 아마. 쌈디씨가 비싸다고 말하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은 프리츠 한센의 슈퍼 일립티컬이라는 테이블입니다. 피츠 아인, 브루노 매트슨과 아르네 야콥센이 1968년 디자인했고 원형과 직사각형 그 중간 정도의 형태로 독특한 형태입니다. 스톡홀름 세르겔 광장의 교통 문제에 대한 피츠 아인의 아이디어였던 거대한 타원형 로터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사이즈가 다양한데 쌈디씨는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가장 작은 사이즈의 B603 모델을 사용 중이신 것 같네요. 같이 보이는 의자 또한 프리츠 한센의 시리즈 7 체어로 1955년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현대 가구 역사의 상징과 같은 체어입니다. 프리츠 한센 체어 중 유행을 타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9겹의 압축 몰드 베니어로 제작되어 얇지만 강한 내구도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소재와 색상, 팔걸이가 있는 모델과 바퀴가 달린 모델,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어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더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소파는 헤이의 맥소파로, 이 소파는 모듈식 소파로 다양하게 모듈 변경이 가능하고 소재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 소파입니다. 쌈디씨는 3시터 모듈의 패브릭을 선택해주셨네요. 소파 앞에 보이는 사이드 테이블은 같은 회의사의 슬릭 라운드 테이블로 두 가지 사이즈를 같이 두어 매치해주셨네요. 저희 베뉴페 쇼룸에도 쌈디씨와 똑같이 맥소파 3시터와 슬릭 테이블을 같이 전시했었는데 방송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3년 전에 방송되었던 편을 보시면 더 다양한 제품이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거실 TV장은 마지스의 스틸우드 쉘빙 시스템입니다. 스틸우드 시리즈는 선반 테이블, 체어 등 다양한 시리즈가 있으며 원하는 대로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더 길게 추가할 수도 있는 선반입니다. 비트라, 마지스, 헤이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인기 제품을 디자인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난 에루안 부울렉 형제의 디자인입니다. TV장 위 소품을 보면 모빌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최근 방송에선 식탁에 있었던 모빌입니다. 이 모빌은 프랑스의 모빌 브랜드 볼타의 제품입니다. 전 제품 스페인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고급 모빌 브랜드로 유명한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보이는 수납함은 무토의 리스토어 바스켓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병에서 추출한 펠트로 만들어진 리스토어 시리즈는 미카 톨바넨의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원형, 낮은 트레이 형태가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스탠드 조명, 루이스 폴센의 PH80 램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편에서는 식탁 등이 없었는데 최근 식탁 등을 이렇게 같은 PH 시리즈 PH5로 추가하셨더라고요. PH 시리즈는 루이스 폴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폴 헤닝센이 1925년부터 1926년에 걸쳐 디자인한 삼중가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도 루이스 폴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램프가 하나 있는데 거실에 보이는 이 램프는 이탈리아 브랜드 네모라이팅의 팔리아멘트 램프입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가 디자인한 램프로 빛이 양쪽으로 나와서 각도를 바꿔 사용이 가능한 재미있는 램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모양의 오브제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핀란드 밀라자 브랜드의 포니입니다.
에에로 아르니오가 1972년 디자인한 제품으로 그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마지스 퍼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토끼 오브제는 이탈리아 디자인 브랜드 큐보의 레비체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매우 다양한 색상이 있고 제품 안에 LED가 들어있어 감성적인 무드등이 되기도 하는 오브제입니다. 래퍼 쌈디씨의 감각적으로 잘 꾸며주신 집을 보니 단순히 플렉스라기보단 인테리어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다른 연예인분들의 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